오늘 출근길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서울, 경기도와 충남, 호남, 경남에 10에서 40mm, 강원도와 충북, 경북, 제주도에 5에서 20mm 정도고요.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오는 지역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조금은 요란하게 쏟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가 자주 오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전국에, 금요일과 토요일엔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소나기가 오겠고, 오전까지 강원 영동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청주 29도, 대전 30도로 비가 오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오는 가운데 경상도 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29도, 광주 대구 28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